네, 안녕하세요. 가난TV 이승환입니다. 이촌동 현대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 문제로 인해서 26년 말, 27년 상반기를 보고 있다고 미리 고지를 드렸고, 매수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점들, 좀 지연될 점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 중지 예정으로 지금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요렇게요. 한번 볼게요. 그 공사 중지 예고. 당사는 2020년 10월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당사 연대보증을 통해 PF 대출 만기 2025년 5월 21일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합은 PF 대출 약정서상 24년 10월 21일까지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완료해야 함에도 현재 사업 부진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PF 대출 약정 위반 사항으로 조합 귀책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에 해당되어 조합은 PF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인 당사는 대출 약정 제6조 3조에 따라 대위 변제를 하고 이 경우 도급 계약서 46조 50조에 따라 공사 중지 및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한 이익 상실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리파이낸싱을 해야 하며, 리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는 도급 공사비 확정, 입주 예정일이 확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사비 확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입주 예정일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당사는 조합원님의 안전을 위하여 준공 50년 경과 내 구조물의 보수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기존 준공 도면과 상이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이촌 현대아파트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사에 임하고 있으며,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합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기한 이익 상실 선언 시 부득이 공사 중지를 예정입니다. 중요한 골자는 공사비 확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 입주 예정일 확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청담 리엘이랑 둔촌 주공과 비슷한 수순으로 공사비 협상 문제에 있어서 공사 중지가 어떻게 보면 강한 어필이 되겠죠. 하지만 청담 리엘도 그렇고 둔촌 주공도 그렇고 결국에는 협상이 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롯데건설과 그리고 조합과의 소유자들 간의 공사비 협상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결국 현대는 이촌 리엘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로 결국에는 2, 3년 뒤에는 멋지게 입주할 것을 예상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플랜카드 걸린 것은 물론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으셔도 결국에는 공사비 협상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공포심에 또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계획에 큰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의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조합장님하고도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에는 공사는 진행은 된다. 이것은 공사비 협상 문제의 수순이고 중간 과정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공사 일정도 미리 늘어날 연장될 계획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6년 말, 27년 초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뭐 중간에 역경이 있거나 중간에 고통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난TV의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